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강서 면허 시험장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강서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 약 570m가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52초에 전체 코스를 끝내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 초과를 하시게 되면 5초 초과할 때마다 감점 3점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시트 포지션 맞추기. 시트를 내 체형에 맞추지 않으시면 나중에 주차를 하거나 주행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꼭 시야가 잘 보이게 시트를 맞추십니다. 자, 시트 포지션 맞추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맞추실 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시트를 아무리 최대로 올려도 시야가 낮게 보여요. 그래서 쿠션을 챙겨 가시거나 방석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트를 맞추고 나면 사이드 미러를 맞추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맞추냐면, 사이드 미러 거울이 보이시면 바닥이 많이 보이게 맞추십시오. 최대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 뒷바퀴가 보이거나 오른쪽 우측 가장자리선이나 중앙선이 보이게 맞추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십니다. 안전벨트. 가끔 안전벨트를 왜 먼저 안 착용하고 시트나 사이드미를 먼저 맞추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왜 그러냐면 안전벨트를 먼저 착용을 하고 맞추시다 보면 이 우측 사이드미러 조정이 어려워요. 안전벨트가 조이기 때문에요. 시트도 마찬가지, 시트 맞출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전벨트를 다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벨트 다시 풀게 되면 잊어먹지 않고 다시 채우시면 상관없는데 까먹고 안 채우시는 분들이 한두 분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세 번째에 꼭 채우십시오. 네 번째, 비상 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놓자. 비상등 위치를 파악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각각의 돌발 구역이 있습니다. 돌발이 나올 때 비상 전멸등 위치를 모르면 킬 때 늦어요. 어딨지 어딨지 하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점 10점 되니까 꼭 비상 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차에 타시고 나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핸들을 좌우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는 분들인데,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돌리시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핸들 락이 걸려봐요. 핸들 락이 걸려서 핸들이 잠기게 됩니다. 잠기면, 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멘트가 나왔을 때 시동 걸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핸들은 만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핸들을 만져서 락이 걸리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시동을 걸어 주시면 시동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요 다섯 가지는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가 다 끝나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시선을 멀리 보시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세 번만 심호흡 해주시고 긴장 푸시고요. 채정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채정기가 신형 채정기인지 구형 채정기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총점수 100점, 그 다음 시간은 여기 적힌 대로 9분 50초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전체 하면 되는데, 이 채정기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채정기 보는 법이라든가 원리를 이해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따로 채정기 영상을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한 30초 정도 지나면 채정기에서 시험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멘트 잘 들으시고 운전장치 조정 능력이죠. 네 가지. 첫 번째, 전조등. 전조등을 상향등, 하향등으로 조작하는 거 나오고, 두 번째는 와이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닦을 때 쓰는 와이퍼 조작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뒷차한테 알리는 주의신호등이죠, 그죠? 이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어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도로가 아니고요, 이제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출발 준비. 첫 번째, 좌측 방향 지시등. 방향 지시등을 꼭 켜시고요.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미리 해제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졌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어를 미리 넣지 마시고요. 기어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가끔 기어를 넣고 실수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격대기니까 기어를 넣더라도 브레이크 꽉 밟고 계시고요.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세요 하면은 브레이크 떼고 1종은 클러치 밟고 1단계로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서 출발합니다. 이때 머릿속에서는 삑 소리, 삑 소리 나면 깜빡이를 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 이 경사로를 찾아보느라 깜빡이를 끄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깜빡이를 깜빡해서 5점만 감점 먹으면 다행인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돌발 나오는 지역이에요. 자, 방향지등 안 껐어요. 그러면 돌발이 나오는데 돌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멘트가 이 방향지등 감점 멘트에 묻혀가지고 돌발 멘트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이 목소리가 돌발 이걸 묻어버려요. 그래서 돌발도 못 잡고 방향지등도 못해서 15점을 감점 먹습니다. 그러면 85점밖에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니까 경사로에서 또 실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운전장치랑 여기서만 안 하면 웬만하게 가면서 실수는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발이 정말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삑 소리 나는 거, 깜빡이 끄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할 땐 발은 엑셀에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에 살짝 얹어 놓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럼 돌발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브레이크만 떼고 그냥 계속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시간 단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채점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원래는 이 출발 그림이 딱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경사로 그림으로 탁 바뀌어요. 그러면 돌발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엑셀을 가볍게 밟아 주십니다. 20 안 넘게 한 15km, 12km까지 붕 밟아줍니다. 왜냐하면 돌발이 안 나오니까. 네, 밟아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 왔을 때 네,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관성으로 올라갑니다. 달려왔던 속도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채점기를 봅니다. 채점기를 보면서 채점기가 주황색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네, 브레이크 밟고 정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초 보이죠?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해서 쭉 1종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 발언지고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세천기를 봅니다. 자, 파란색 들어서니까 돌발 안 나오니까 엑셀 밟아줍니다. 몇 킬로? 15킬로까지만. 그리고 엑셀 밟대고 브레이크 발언지입니다. 경사로 주황색 들어오면 정지. 예, 이렇게. 그리고 초. 이 초가 바로 1초, 2초, 3초 안 나와요. 가끔 이거 안 보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격됩니다. 꼭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경사로를 내려오면, 예. 여기 커브 틀 때, 자, 이쪽에 커브 틀 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려워 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여기 커브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한번 멈추시고, 예, 멈추시고, 브레이크를 다시 살 뗍니다. 그럼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면 핸들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뒷바퀴 보면서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서 여기 뒷바퀴 보면서 예, 도시면 됩니다. 예, 속도를 줄이면 답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오시면 여기 경광등이 깜빡깜빡합니다. 이거는 서행이라는 뜻이죠. 예, 서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정지했다가 이 차를 먼저 보내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요 정도 왔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 모자르겠죠? 이럴 때 내가 먼저 갔을 때는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때는 먼저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차가 이까지 왔을 때는 내가 기다려 주시고 이 차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정지는 아니에요. 예, 서행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차는 뭐 여기 유도선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어차피 같이 동시에 출발 안 시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끔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이쪽으로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역주행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완벽하게 못 들어갈 것 같으면 한번 브레이크 밟았다 브레이크 다시 떼셔가지고 천천히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핸들 풀고 나면 이 신호등을 멀리 보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적색이 들어왔다 그러면 엑셀을 좀 밟아주세요. 적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10초마다 바뀌는데 내가 조금 약간 일찍 오면 여기까지 일찍 오면 이걸 다음 신호 초록불에 들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적신호인데 내가 엑셀을 안 밟고 그냥 가시면 자 여기서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다가 신호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실격 뜨시는 분들 있고 여기 신호를 두 번 거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고 나면 핸들 풀리면 먼저 뭘 봐라? 예, 여기 신호등을 봐서 적색이면 어떻게 엑셀을 살짝 20km 안 넘게 그리고 이 정도면 아마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행하면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순간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발은 이제 왜? 돌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돌발 나오면 정지입니다. 만약에 직각주차 그림이 뜨면 돌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주차는 1번, 2번, 3번, 4번 네 군데에서 한 군데 하시면 되는데 1번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직각주차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엑센트로 하는 데는 엑센트 베르나로 하는 데는 베르나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살짝 갔다가 앱차 하시고 네, 나오십니다. 이때도 돌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돌발지요. 주차하고 나올 때 여기 다 돌발 나오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돌발 나올 걸 알고 브레이크 발을 얹고 나오셔야 돼요. 항상 예.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측 꺾으시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걸 영상을 보고도 잘 못 돌 것 같다 그럼 한번 브레이크 밟았다 가세요. 예. 요 구간은 돌발이 안 나옵니다. 자 요 구간은 돌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시간 단축하는 구간 그러면 엑셀을 살짝 다시 브레이크 발언주고 커브에서는 엑셀 밟지 마세요. 자 커브에서는 항상 발은 브레이크에 놔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우측 깜빡이 미리 키시고 여기서 핸들 풀리면 바로 키세요. 좌측 깜빡이를 자 돌면 바로 핸들이 풀리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키세요. 여기 다 와서 키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좌회전 들어왔을 때 자 만약에 돌발이 아직 살아있다 돌발은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여기서 또 돌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채정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가속 구간 떴죠 파란색 그럼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돌발 여기 살아있죠? 그럼 어디서 돌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돌면서 돌발이 살아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가속구간 떴으니까 나는 가속구간만 신경 쓰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차 주의하시고요. 자 나오는 차에서 우선 양보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가속구간을 또 어려워하죠. 일종 하시는 분들은 그죠? 자 2종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핸들 풀고 똑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채정기를 한번 봅니다. 이 표지판이 지나면 차는 똑바로 가야 되겠죠. 채정기 보다가 채정기 색상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그죠? 어떻게 한다? 엑셀을 붕 20km 이상 가끔 20km에 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디지털은 속도가 18km 밖에 안 됩니다. 23km 까지 올려주세요. 붕 올리고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채정기에서는 체크를 했어요. 20km 넘은 거를 그럼 다 필요 없어요. 줄이세요. 바로 몇 km까지 정지를 하지 마시고 정지하면 감점이니까 그냥 20 이하로만 19km 돼도 되고 18km 돼도 돼요. 속도만 잠깐 23km 올렸으니까 5km만 줄여주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살짝 쓰셔야지, 그죠? 네, 줄여서 나오시면 됩니다. 가끔 속도를 이 초록색에서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록색에서 줄이시면 속도 위반 감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에서 과제를 다 해야 되는 거 올리고 내리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이상 올리고 20 이하 줄이고 자 돌발 살아있는 거 알죠, 그죠? 그럼 무조건 브레이크 발이 있어야죠. 돌발 잡을 준비합니다. 돌발 브레이크 밟고 비상깜빡이 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1종은 자 가속구간 떴어요. 내가 여기를 지나간 거예요. 돌발이 안 나고 지나왔어요. 뭐 돌발을 잡았든지 지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2단을 안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2단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멈출 필요 없이요. 자연스럽게 2단을 바꾸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차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가 없으면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돌아서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돌 때는 2단 속도는 좀 빠르죠. 1단이 8km면 2단은 12km예요. 4km 더 빠릅니다. 4km 더 빠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속도는 많이 빠르다고 느껴요.
그럼 왜 커브 틀 때 똑바로 못 돌 수 있어? 선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미리 2단 바꾸고 클러치 떼고 슬 가다가 다시 클러치 밟아버리세요. 동력이 끊어지면 마찰과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약간 줍니다. 한 8km까지 줄어요. 그리고 다시 핸들 풀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2단은 꼭 저기서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바꿔도 된다라는 거 단 주의할 건 주의하면서 2단 바꾸시고 돌면 됩니다. 그래서 2단은 채점기가 파란색일 때 바꿔야 돼요. 파란색일 때. 요 주황색일 때 2단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진입기어 2반이에요. 네, 그래서 2단을 넣고 들어오고, 마찬가지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교본에서는 20 이상, 붕! 23km가 올렸습니다. 자,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고,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그리고 빠져나와서 1단. 요게 교본대로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쉬운 방법이에요. 들어옵니다. 주황색 들어왔죠? 먼저 속도부터 올립니다. 붕! 23km. 똑같아, 그죠? 이때 클러치 밟고 3단이 아니라 브레이크로 속도부터 줄입니다. 자, 속도 줄였으니까 가속까지는 한 거예요. 가속까지. 우리 이종 보통하고 똑같이. 가속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아직 속도를 빨리 올렸다 빨리 줄이니까 아직 도로가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었다가 바로 2단 넣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나와서 1단 바꿉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자, 들어오시면 주황색 바뀌었죠? 자, 그럼 클러치를 밟고 3단 2단. 3단 2단.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변속 과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뭘 하면 된다? 가속 과제. 자, 엑셀 부 23km 속도 줄여. 그리고 빠져나와서 돌발 잡고, 돌발이 살아 있으니까 돌발 잡고요. 네, 1단으로. 자, 마찬가지. 1단은 이 색깔 있을 때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색깔 됐을 때 1단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단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2단으로 그냥 빠져나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속도 컨트롤 잘할 자신 있으면 2단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안 넘게.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 상관없으니까요. 장례기는 채점표를 읽어보시면 가속 구간은 2단으로 진입해서 속도를 올려서 3단을 넣었다가 2단으로 넣고 속도 줄이고 빠져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실격 또는 감점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라고 교본에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이제 마지막 종료 그림이 떴을 거예요. 채점기에는. 그러면 우측 깜빡이 켜야죠. 이때 핸들을 안 푸는데 우측 깜빡이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핸들을 원위치 하면서 깜빡이 꺼져요. 다시 키면 다행인데 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핸들 풀리면 우측 깜빡이 켜세요. 자, 그래서 끝까지 나오면 합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근데 가끔 멘트가 안 나왔는데 종료 글자가 사라지니까 끝난 줄 알고 여기서 멈추고 안전벨트 푸는 분들이 있어요. 실격됩니다. 풀지 마십시오. 축하합니다. 아셨죠? 축하합니다가 떠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채점기가 꺼져요. 그 더 이상 채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강사 면허 시험장은, 자, 방향지등을 키는 위치가요. 출발할 때 출발 좌측 방향지등 키고, 그죠? 자, 여기는 직진이니까 안 키죠? 자, 돌고, 자, 여기 좌회전할 때 한번 키고, 그 다음에 돌고, 들어오기 전에 우측 깜빡이 한번 키고, 이렇게 총 3번 킵니다. 이거는 출발 신호. 차를 출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출발 신호. 방향지등 안 키고 그냥 차가 나오면 사고 나겠죠? 장례 기능은 도로 주행을 준해서 기능적인 면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도로주행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방향지등 켜는 거고요. 여기는 교차로죠? 직진을 갈지, 우회전을 갈지, 좌측을 갈지 뒷차한테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켜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켜도 되고 안 켜도 됩니다. 안 켰다고 감점 먹진 않아요. 켰다고 감점 먹지도 않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우측 방향지등, 차를 멈추겠다는 뜻. 요 앞에 가서 멈출 테니까 뒷차 보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키는 등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을 키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 많이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모두 마스터 하신다면 충분히 독학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